열쇠가 어디 있을까? 호크아이! 저 위에 있을까? 조심스럽게 지나갈래요. 세상 컨트롤. 좋습니다. 아, 3층도 있네. 3층. 3층 각이다. 아닌가? 이쪽인가? 화장실이 저렇게 있어요. 저 둘이 어떻게 싸라는 거야? 사이좋게 앉아서 싸라는 커플 변기 같은 건가, 요즘? 엘리베이터고. 열쇠를 찾아야 될 것 같죠? 뭐야, 이거? 뭐,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겠지, 저거? 아, 엉덩이가 커서 뭐, 똥은 반반씩 들어가나요? 아, 저기 열쇠 있네요. 세상에, 마상에. 여러분들, 저는 즐거운 여행을. 저 언제 자러 왔대? 아까 일하다가? 근데? 아, 설마 동생 이런 건가? 열쇠 아까 저기 있었잖아? 절로 어떻게 가지? 나은 것 같은데? 야, 나 저 줄, 아니 저 줄 탈 수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험버할지 내가 알았나? 그냥 여기부터 다행이네요. 일단 알았어, 알았어. 위치 다 알았고. 벽에 걸리는 거 봤습니다. 난 반동 이용해서 갈려했거든. 그래서 그 벽까지 줄 타가지고 영화 주인공 마냥. 그게 안 되네. 그러면 아, 그냥 남자답게 그냥 남자답게 그냥 이거 바로. 저기요? 프린이 없다. 아, 졸린 게 아니라, 아니 저거 충분히 탈 수 있을 만하지 않았어요? 줄? 이 게임에 반동 주는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리틀 개복치라니요.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진짜. 지금인가? 아니 나 좀 무서워서 못 가요. 부금이 막 계속 바뀌는데 앞을 못 보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 게임이 그냥 무서워서 갈 수가 있나. 아, 깜짝이야. 이거 옛날에 퓨디가 했던 거 같은데, 치킨 무가. 아, 우리 1,000원 후원도 감사합니다. 내려갑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얘들아, 위치 확인하고 지금이야. 좋았어, 좋았어. 저 자식이 뒤에 있을 때 보이면 안 된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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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았어. 이거 열고. 올라가서 올라오고 완벽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봐요. 띵. 오, 문을 열 수가 없고. 여기 이제 햄이 나오는 곳인 것 같은데. 저도 엔딩 하나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못 올라가나봐요. 이 고기 내가 보기에는 이 두 개를 미리 옮겨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타고 내려갑니다. 아, 근데 제작사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라는데요, 플레이 타임이? 저도 기사 읽은 거여서 해보지 않은 이상 장담은 못하겠지만, 근데 저는 항상 제작사님이 이제 플레이 타임 해놓은 것보다 항상 빨리 깼기 때문에 6시간 정도 평균이라면 저 한 4시간에 깨거든요? 이것부터인가 봐. 그래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하나 더 필요한가 봐요. 햄, 햄, 햄을 찾으러 저쪽에 있네요. 지금이니? 이거 빼주고 따라와 샤샤 샤샤. 아니 따라와. 아, 하예은님 어서와요. 탈출입니다, 탈출. 아유,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 나 눈 아파. 잠을 못 자서. 이거 옛날에 나왔었죠? 띵동. 올라가고 다시 소세지. 제발 점프력! 좋아요. 아니요, 아니요, PC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풀포가 더 편했을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좀 불편해. 김유리님 어서와요. 가자! 아, 한방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군요. 몇 번 내가 반도를 줘야 될 것 같아. 둘 셋. 지금이니? 좋아요. 김유리님 어서요. 아, 나도 배고파. 밥도 못 먹어가지고. 소세지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냐고요? 몰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포장지는 큰데 과자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과대 포장. 고긴 많지만 나온 소세지는 저것밖에 없는 거지. 더러운 세상.
햄 맛있지. 괜히 햄. 제발요! 뿌린이 없다. 아니 뭐야, 거의 먹방 거기 없어요. 아 없어 없어 없어. 거의 먹방 BJ. 어 BJ의 레전드님이 오셨는데. 치즈? 당당하게 가야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공포게임을 잘하는 방법은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정확히 알려줄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쫄면 안 돼요 공포게임은. 어느 정도의 패기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살려주세요! 너무 패기로울 때가 있어서 문제인데. 제가 이제 문을 열어주겠지. 여기서는 던지는 게 없는 거 보니까 버튼이 없다는 거는, 누를 수 없다는 거는 저 자식을 불러가지고 저 자식이 버튼을 누를 때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좋아요. 예, 이거 이번 오늘 나왔어요. 오늘. 예, 오늘 나왔어. 오늘 아침 7시에 나왔습니다. 와우.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거를 자르고 있군요. 뒤로 갑시다. 아주 그냥 다 부셔버리는데? 와, 저 열쇠 있네, 저기. 프리님, 트와이스 멤버 손채영 동생분 닮으셨습니다. 아유,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물결표. 들어가! 멍청한 놈 아닌 것 같아. 멍청하지 않은 것 같아. 좋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제발요, 그 날카로운 거 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가겠지? 그래, 고기 아름다워. 야, 고기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 아름다운 육즙. 한번 맛이나 봐볼까? 아, 언제까지 볼 거예요? 열쇠만 갖고 갈게요, 내가. 원래 갖고 갈게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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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를 잘못 눌렀습니다. 아, 잡혀버렸지? 진짜 너무하네 진짜 저거. 울 거야 진짜. 너무 안 가는 거 아니냐? 솔직히 고기 앞에서.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냥 여기 기다렸다가 저 녀석이 아까 뒤를 돌아보더라고 치즈 때문에. 어 그때 노려보자. 더러운 치즈 같더라고. 왼쪽으로 유인하라고요? 오케이. 잠시만 일단 작전상 후퇴 좀 할게요. 타임. 낮방송에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건 게임이 엄청 재밌다는 거겠죠? 제가 재밌게 하는 걸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는 절대로 생각을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똥이야?
좋았어. 티엇! 게임이 무진장 재밌다고요? 아니, 아 저는 프리님이 이렇게 신작 게임 나올 때마다 항상 밤을 새더라도 이렇게 알려주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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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라고는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아, 박영현님 감사합니다. 게임 제목은 리틀 나이트메어라는 게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진주님. 게임도 재밌지만, 프리님이 이렇게 신작 게임 나올 때마다 켜장을 해주시는 모습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보러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쁜 놈들아. 아, 그대로 컨트롤 CV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 너무 티나잖아, 그러면. 아, 아울라투 영상 잘 봤어요? 다행이네요. 갑시다. 아! 위에서 신발이 욕한 거 아닙니다. 이 뚫어뽕이 뭐 하려나? 전설의 엑스칼리버? 아니군요. 나 뽑으면 뭐 그걸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디로 가야 되지?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거? 아, 뭐 왜 세워둔 거야? 칼 마냥 기대하게. 여기서 이거 탈 수 있긴 한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닌데? 치킨 시켰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보면서 먹는 게 짱이지. 이쪽인가? 네, 이쪽인가 보네요. 와, 진짜 안 보이지. 하지만 찾았습니다. 좋아요. 어디야? 아, 쟤는 뭐 어디에나 있냐, 사람이. 이거 안 열리고요. 이거 탈 수 있네. 나이스. 타가지고 반대로 돌아갈 수 있나봐. 제발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아, 방송이요? 아, 그쵸. 방송 제 인생이죠. 아, 예, 담배 사러 갔다 와요. 아직 엔딩 보려면 좀 걸릴 것 같아. 됐다. 자, 이 밑을 좀 봅시다. 내가 왔던 곳이죠? 저로 가면 저 열쇠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내 착각인가요? 아, 저기 있네, 열쇠가. 여기, 여기. 계속 기다리면요, 여러분들. 봐봐요. 아까 갈고리 열쇠를 봤던 것 같은데? 아, 저기 있구나. 저기 봐봐, 저기 열쇠 있잖아. 아, 열쇠가 아니네, 갈고리는 그냥. 그러면 얘를 타가지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오면은 도대체 좋은 게 뭘까요? 나 왔던 곳인데 여기는. 쟤는 왜 갑자기 왜 그래, 쟤는. 안녕! 안녕, 돼지? 햄치 몇? 돼지가 두 마리? 안녕! 하하! 나도 반가워! 나도 반가워, 친구들! 나 간다! 아, 쟤를 절로 이렇게 유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내리고 아니면 내가 갈 때쯤이면 다시 어그로가 풀릴 것 같긴 하지만. 역시나 풀렸군요. 끈질기지 못하네.
아니 근데 쟤는 무슨 변기 뚫는 물로 아니 무슨 저걸로 저걸 하냐. 와 거품 보소. 일은 잘하겠다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여기 막혀있네. 그럼 절로 일단 가는 길로. 제가 방금 왼쪽으로 다 갔으니까 여기도 막혀있네. 젠장을 올라가고. 멍청한 놈. 불이 없다. 지금 완벽합니까 이 정도면? 이 발소리가 좀 끝나겠지? 어 지금 사고 잔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올라가서 이거를 이쪽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돌리면 아 저게 반대로 도네. 이제 돌아가. 좋았어 좋았어.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까꿍. 어어어어어 쌍둥이 무슨 집안에 500원 떨어진 것 마냥 찾고 있네 나를. 지금이니 평 우리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 그럼 우리가 가는 레스토랑에는 돼지가 있냐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올라가서 얘가 좀 더 멍청하네. 아까 파일 기내가 더 상당히 힘들었어요. 아 제발. 아 이제 빛 좀 치워봐. 아니 점프 불안해. 떨어지세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타면은 반대편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팔심이 엄청나요? 안녕 얘들아! 잘 지내? 즐거웠어? 멍청한 놈들. 머리가 나쁘면 아주 몸이 고생합니다. 귀엽죠 귀엽죠. 아 세미야 이거 몇 명이야 얘네들. 저기요? 하하하 잡혀버렸네? 아 뭐야 저거. 아 내려야 되는구나. 아, 다행히 여기부터 나이스 세이브 하나님. 슬라이딩!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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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I can fly! 아 어우 심장 떨려. 이게 스릴 아니겠습니까? 이런게 바로 공포게임 보는 맛이지. 살 떨리기. 가자! 어 탈출 아니야 나? 야 나 야 근데 엔딩이 너무 빠른데 엔딩 치고는? 에이 설마 엔딩 아니겠죠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이거 탈출해줄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뭔가 막 끊쳐가지고 더 깊숙한 곳에 나를 쑤셔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 돼지 몇 마리냐? 햄치면 몇 마리냐? 엔딩 아니죠? 깜짝 놀랐잖아. 나 이거 28,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비싼 게임이라고. 겨우 2시간 하고 막 끌 수 있는 그런 게임 아니에요. 내가 그 배틀그라운드 그 32,000원 게임을 100시간을 넘게 했는데 돈 아깝지. 한익님 어서와요. 안녕 갈매기야. 야, 저는 그 요리사만 돼지인 줄 알았는데 모든 승객권들이 다 돼지군요. 야, 그래 저런 나라 가면 나쁘지 않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살 뺄 걱정은 안 될 거 아니야. 다 돼지니까 눈치 안 보일 거 아니냐. 우리 모두 행복한 돼지니까 얼마나 좋냐, 진짜. 난 그런 세상에 가고 싶어. 우리는 막 살 빼고 막 진짜 얼마나 힘드냐. 아니야, 저런 나라 가면 반대로 우리가 못생긴 걸 수도 있어요. 얘네들의 미는 돼질 수도 있어. 당신의 삼중턱 너무나도 훌륭하군요, 이러면서 약간 주름 많은 순이 뭐 그런거지. 이제 성형 같은 것도 주름 더 늘리고 막 10중턱 정도 되면 이제 원빈이야, 그거는. 위쪽은 진짜 완전 느낌이 다르다. 그쵸? 얘네가 나 공격할까? 얘네가? 얘네는 나 신경 안 쓸 것 같아. 아니, 이거 먹방 BJ님? 와우. 저분은 분명히 크게 될 거야. 그분을 뛰어넘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못 움직였다, 진짜. 아, 저거 뭐야, 저거.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저게 뭐야. 아니, 지가 무슨 벌레세요? 사죽보행 쓰는데? 아, 언제 개추쳐오는 거야. 나 먹을 거 아니라고요. 돌아버리겠네. 이거는. 올라가서 있자. 안돼 안돼 짧아. 길을 모아가지고 호잇. 좋아요. 아 그니까 약간 생가치로 진짜 엄마 아빠 느낌이다. 이거 재밌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좀 늦게 봤는데 생가치로를 제가 늦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못 미니 이거? 그 밑에 구멍 있는데 친구? 친구 너 할 수 있어 친구! 야! 그래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니까 얘가 좀 맛있나봐. 고민을 해보자. 저 밑에 구멍 있고 한번 얘네들이 달려가지고 가운데로. 그래도 잡힐거면 여성분한테 레디 퍼스트 저를 맛볼 수 있는 기회 드렸습니다. 소세지를 타고 올라갈 순 없고. 예, 그거는 옛날. 아, 올라가 친구. 아, 힘이 없어. 마음이 아프고. 왼쪽 상자에 타면 되지 않을까요? 왼쪽 상자요? 내가 보기에는 식탁을 가로 질러야 될 것 같은데 게임 안 그러면 저게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긴 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팔 힘이 약해.
이상하게 여기서만 약해요. 뛰어서 가야 되는 것 같아. 여긴 올라가면서 거긴 못 올라가. 보여드리죠. 컨트롤 컨트롤.